제4장 행함을 삼감에 대하여 우리는 모든 말과 의견을 다 믿을 것이라 할 수 없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삼가 조심성 있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착함보다 악함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함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사람은 자기에게 하는 모든 말을 믿지 아니합니다. 이는 사람의 본성이 악으로 흐르기 쉽고 창세기 8장 21절 또 그의 말은 거짓으로 쏠리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벤 시락의 책 14장 1절 무슨 일에나 덤비지 않는 것이 지혜로우며 자기가 말하는 의견만이 절대라고 기어이 고집을 부리는 것도 지혜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듣는 말을 무엇이나 듣는 것도 지혜롭지 못하거니와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일이나 내가 믿는 어떤 일을 성급하게 남에게 고해 바치는 것도 지혜롭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양심적인 사람과 더불어 의논하고 당신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고 그것을 따름보다는 당신보다 나은 사람의 의견을 따르고 그의 지도를 받는 일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선한 생활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이끌고 나가며 그에게 여러 가지의 경험을 가지게 합니다. 벤 시락의 책 34장 9절 하나님에게 겸손하게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 지혜로운 사람이 되며 그가 하는 일에 무엇에나 평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제5장 성경 읽음에 대하여 금은 명구를 찾으려 함보다 성경에서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기록된 본래의 정신을 이해하도록 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거기서는 우리 연설의 교묘성을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위한 양식을 찾아야 합니다. 이 책은 고상하고도 심오한 것을 가진 단순하고도 경건한 책인 줄을 알고 읽어야 합니다. 그것을 누가 썼는가 하는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지 말고 성경에서 어떤 크고 작은 진리를 배우는지에 관심할 것이며 순수한 진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만을 가지고 이것을 읽어야 합니다. 누가 이 말을 했느냐? 세네카의 서신 12장 하는 물음보다는 항상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어거스틴의 시편 36편 주석 함의 주의를 집중시켜야 합니다. 사람은 지나가고 없어지는 것이지만 시편 38편 7절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시편 117편 2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었고 히브리서 1장 1절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을 가지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5절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로 호기심이 생겨서 우리가 마땅히 그냥 지내보낼 수 있고 또 그 단순성을 받아들여야 할 일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살피고 또 논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일 성경을 유익하게 읽으려 하면 무엇보다 먼저 겸손한 마음과 단순한 생각 그리고 또한 신앙을 가지고 읽어야 하고 지식에 관한 일에 너무 관심을 가지지 말 것입니다. 묻기를 자유롭게 하나 기자들이 그것을 쓸 때에 무슨 뜻으로 했는지 고요한 가운데서 들어야 합니다. 벤 시락의 책 32장 12절 인내심을 가지고 그 모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들이 이것을 쓸 때에 까닭 없이 쓴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제6장 욕망을 제어함에 대하여 사람이 어떤 일을 지나치게 바랄 때는 그 결과로 불안이 따르고야 맙니다.
교만하고 탐욕이 심한 사람은 결코 평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은 풍성한 평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완전하게 죽지 않은 사람은 쉽게 유혹을 받으며 또 항상 사소한 일에도 이겨나지 못합니다. 정신이 약하여 자기의 감각과 육체의 정욕에 굴하기 잘하는 사람은 이 세상 정욕에서 자신을 해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이 그렇게 굴복할 때마다 그는 슬프고 그를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쉽게 분을 냅니다. 그러나 그가 원하는 바를 성취했을 때는 그의 양심은 곧 자책으로 아파합니다. 이는 자기 정욕에 무슨 일을 맡겨 평화를 구하는 그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평화는 다만 정욕에 맡길 때가 아니라 그것을 억누를 때에만 찾을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사람, 자기를 세상 일에 완전히 주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 평화는 신령한 일에 열중하는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제7장 헛된 소망과 자만을 피함에 대하여. 사람과 피조물에 신뢰를 두는 사람은 누구나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연고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세상 사람 보기에 불쌍한 자같이 보이는 일을 수치로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다만 하나님께만 전적인 신뢰를 바치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생각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지식에 의지하지 말고 겸손한 자를 도우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하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남다르게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자랑하지도 말고 또 당신의 친구의 명망도 자랑하지는 마십시오. 다만 모든 것을 주시고 그 자신을 주시는 것을 가장 기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고린도후서 10장 17절 자랑하십시오. 당신의 육체의 미나 강건함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작은 병만 들어도 상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지 않도록 당신의 능력이나 지혜에 너무 의뢰하지 마십시오. 실상 당신이 가진 모든 자연적 축복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당신 자신을 더 높이지는 마십시오. 그리함으로 당신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은 당신 마음에 있는 생각을 다 아십니다. 시편 94편 11절 요한복음 2장 25절 당신이 행하는 선에 대해서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단의 심판과 달리 사람을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종종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당신에게 만일 선한 무엇이 있거든 다른 사람은 당신보다 더 많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항상 당신은 그저 겸손만을 위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당신보다 높이는 일은 해로운 일이 되지 않으나 당신을 다만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일 때에는 언제나 해로운 일이 생깁니다. 참된 평화는 언제나 겸손한 자의 마음에 거하지만 교만한 자의 마음은 항상 자만과 질투로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제8장 친교를 경고함에 대하여. 당신의 마음을 아무에게나 열어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벤 시락의 책 8장 19절 다만 지혜로운 사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더불어 의논하는 일은 좋습니다. 젊은 사람과 낯이 선 사람과의 사귐을 삼가십시오. 부한 사람에게 아첨하지 말고 고귀한 분과 사교하는 일도 피하십시오. 겸손한 자, 단순하고 경건한 자와 덕성 있는 사람과 사귀며 당신을 유익하게 할 목적으로 그들과 더불어 의논하십시오.
이성과의 과도한 친밀을 피하십시오. 그러나 모든 착한 여자를 하나님께 높임 받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과 그 천사들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사람들을 사귀는 일을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사랑의 교제를 해야 할 것이지만 그들과의 친밀한 교제만을 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을 높이 칭찬하다가도 그 사람을 만난 후에는 그 찬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불미한 행동이 사실로 다른 이를 격노하게 하면서도 우리의 교제가 기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9장 복종과 징계에 대하여. 보다 나은 사람에게 복종하여 내 자신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사는 생활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남을 다스리기보다 남에게 복종하는 일이 훨씬 안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의 이유보다 필요의 이유에서 복종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항상 불만해하고 불평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그들의 마음 전부를 맡기기 전에는 그들은 결코 마음의 자유를 가지지 못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어디나 갈 수 있지만 당신보다 나은 분의 법칙에 겸손하게 복종하는 일 없이는 어느 곳을 가나 평안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항상 지금 있는 곳보다 다른 곳을 더 좋아하고 항상 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제일 하기 좋은 일을 하고 그가 하는 일을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면 평화를 얻기 위하여 우리 자신이 가진 의견을 양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을 만큼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 자신이 가진 의견만이 가장 바른 것이라는 고집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높이고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도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의견이 건전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는 버릴 줄도 알고 또 남의 의견을 따를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큰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내가 종종 듣는 대로는 내 의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충고하기보다 남의 충고를 받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똑같은 두 개의 의견이 모두 좋을 때가 있겠지요. 그런 경우에 내 것을 양보하고 남의 것을 세워야 할 사정이 있을지라도 이를 하지 못하는 것은 열왕기상 15장 23절 우리 속에 아직도 교만과 고집이 자리를 잡고 있는 증거입니다. 에스라 14장 16절